안녕하세요, 베로니카입니다. 오늘은 인퓨즈블 잉크펜과 마커를 이용해서 옷감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크리컷을 시작하면서 제가 폰트 디자인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펜다 폰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아이언 온 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크리컷 메이커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오늘 인퓨즈블 잉크펜을 사용하니까 일단 펜을 뽑았고요. 그리고 용지는요, 일반 프린터용인 A4D 용지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출력한 이미지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출력 시 미러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출력한 이미지 중에 몇 개를 선택해서요, 제가 지금부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드로잉으로는 크리컷 인퓨즈블 펜을 사용했고요. 지금 제가 펜다의 블랙 채색은 인퓨즈블 잉크 마커로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옷감은요, 제가 입는 옷이긴 한데 이 제품은 폴리에스터가 50% 되네요. 아시겠지만 인퓨즈블 잉크를 사용하실 때나 서블리메이션을 하실 때 폴리에스터 퍼센테지가 높을수록 좋은 결과가 나오죠. 제 것은 50%니까 세탁 후 약간 색상이 탈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케치 형식의 디자인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글자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써야겠죠. 그리고 기억해 두실 게 있는데요. 제가 사용한 게 A4G 용지인데요. 이 인퓨즈블 잉크가 A4G 용지를 통과해 버려 가지고 사실은 너무 얇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언온을 하실 때요, 파치먼트 페이퍼를 위에다가 하나를 커버로 두고 아이언온을 해도요, 파치먼트 페이퍼에 인퓨즈블 잉크가 인쇄가 돼버려요. 묻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파치먼트 페이퍼를 다른 이미지와 함께 아이언온을 했을 경우에 파치먼트 페이퍼에 묻어있는 이미지 잉크가 다시 다른 면에 아이언온 프린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A4 용지 사용하실 때는 파치먼트 페이퍼를 자주 바꾸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지프레스 미니를 사용하고 있고요. 약간 눌러주면서 30초씩 유지했습니다. 온도 세팅은 2단계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프린터기 있었으면 금방 끝날지 작업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혹시 프린터기가 없으시더라도요, 저처럼 하시면 되니까요. 직접 채색하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 아닐까요? 제가 처음 작업할 때는요, 3마리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요, 워낙에 그려놓은 펜다가 많아서 여기서 멈추기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버렸어요. 그리고 글씨도 더 추가하게 됐고요. 저처럼 글씨를 추가하실 때는요, 당연히 반대로 쓰신 다음에 뒤집어서 하실 때 중간 레터를 가운데 중심을 잡아준 다음에 좌우, 그 다음에 나머지 글자를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도요, 한번 사용한 이미지를 여러 군데 나눠서 재사용해 봤고요. 옷감의 재질이 폴리에스터 50%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탁하면 많이 색상이 없어지긴 할 테지만,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께서도요, 가능한 폴리에스터 70% 이상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작업이 끝난 후에 한번 입어봤는데요. 잠옷이 됐어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완성하기까지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재밌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